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배우 신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Rookie actor Shin Jae-ha is very busy through the dramas Remember, War of the Sun, Pinocchio, as well as the Korean-Vietnam co-produced drama Forever Young. There are many rookie actors these days, but Shin Jae-ha is the limelight with his stable acting, handsome features, and earnestness for acting. We can look forward to Shin Jae-ha's future work, so let's now find out more about his goal as an actor and what kind of a future he dreams of. Let's meet Shin Jae-ha right now. I 맡았던 역할은 이제 설민수라는 친구고요. 저희 회사가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승호 씨에게 저희 회사를 다시 살려달라. 라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되게 갑작스럽게 촬영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 촬영 전날 바로 대본을 받아서 좀 급하게 촬영을 들어가게 돼서 대본 숙지하는 것도 시간이 좀 부족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자신이 없었는데 다행히 현장에서 감독님이 계속 잘 이끌어가 주시고 또 승호 씨도 저를 배려를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그 두 분 덕분에. How was it working with Yoo Seung-ho, who's around your age and who's your senior in the acting industry? Remember라는 작품을 1회부터 쭉 챙겨 봐왔었고 또 전에도 이제 제가 배우를 하기 전부터 너무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그렇게 딱 같이 한 현장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떨리더라고요. 막상 만나니까 그냥 또 내 또래구나. 나랑 같은 나이고 그냥 같은 생각을 하고 정말 다를 게 없구나 이런 거 보면서 좀 인간적인 모습을 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또 팬으로서 좋아하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나왔던 승호 씨에게 장갑을 받는 그 씬이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씬을 찍을 때 굉장히 꽤 춥더라고요. 승호 씨랑 이제 조금 되게 뭐랄까 그래도 많이 편해졌구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마음 편하게 그리고 승호 씨랑 장난도 치면서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I've been doing a lot of acting, so Pinocchio won't be able to forget it. At that time, it was a very difficult role for me in the first drama. And there were a lot of interesting things in the scene. So I think it's the most memorable film for me. Did any fun episodes happen during the filming of Pinocchio?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절벽에서 제가 그 트로피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실제로 제가 손이 찢어졌었어요. 그 트로피에 이제 흥분을 했으니까 몰랐다가 컷 하고 딱 이렇게 봤는데 피가 이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의 촬영 시작하자마자여가지고 이걸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서 그리고 부산 태운대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장소는 앞으로 올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휴지를 쥐고 촬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손 타이틀을 딸 때서야 이제 감독님이 아셔가지고 엄청 그때도 혼났었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감독님이 더 이뻐하셨던 것도 있고 네, 그게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기억이에요. '오늘도 청춘'이라는 드라마는 배우 스텝 전부 이제 한국, 베트남 이렇게 반반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촬영할 때는 이제 베트남 배우들이 와서 베트남 스텝들이 와서 같이 촬영하고 베트남 갔을 때는 이제 한국 배우들, 한국 스태프들이 베트남으로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촬영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학생들이었고 이제 베트남으로 가면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성인이 돼서 각자의 꿈을 이루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다시 만나서 또 못다 이뤘던 사랑의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때 이제 팬미팅 때가 방송이 2회 정도까지 이제 나가고 나서 팬미팅이었는데 제가 4회부터 출연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 2, 3회는 제가 안 나오고 4회부터 제가 나오는데 팬미팅을 갔는데 이미 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팬분이 계신데 저한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상자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반지를 예, 자기랑 꼭 결혼해달라고 예, 반지를 주셨던 팬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뭐 편지도 주시고 이제 베트남 말이어서 제가 읽지는 못했고 처음 경험하는 거기도 했고 또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되게 영광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사극을 꼭 해보고 싶거든요. 정통 사극도 좋고 아니면 이제 성균관 스캔들처럼 좀 이렇게 퓨전 사극 느낌 나는 네, 그런 작품도 너무 하고 싶고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뭐 너를 기억해서 보검 씨가 했던 좀 사이코 같은 그런 역할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액션도 많이 들어가고 좀 남자 배우라면 한 번쯤은 다 꿈꾸지 않을까. 항상 뭐 롤모델이 누구냐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조승우 선배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지킬앤하이드라는 작품을 할 때 직접 극장에서 봤었고 또 뮤지컬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드라마도 하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배우의 모습을 먼저 가고 계신 선배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요. 또 그런 느낌의 배우가 되는 게 개인적으로 꿈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승우 선배님을 꼽습니다.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작품을 많이 하지 않아서 어쩌면 시청자분들께 좀 생소한 배우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고 또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하 is full of passion for acting and we hope to see him play distinct characters in many outstanding productions.